안녕하세요.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레이즈드 클로스 헤링본 스티치 한번 배워볼게요. 먼저 나뭇잎 두 개를 했는데요. 한 개를 먼저 놓아볼게요. 뒤에서 나뭇잎 끝에서 밑에 지점에서 3분의 1 되는 곳까지 스트레이트로 한 땀을 놓아줍니다. 그리고 바늘을 빼지 않고 바로 위에까지 통과해서 위에서 뽑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밑에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요. 그 기준선을 실이 통과해 주는데요. 천은 통과하지 않고 실만 통과하겠습니다. 그리고 약간 사선이 되게끔 실을 놓아놓고 맨 위에서 바늘을 꽂아서 바로 옆에서 바늘을 빼겠습니다. 아까 밑에서는 실만 통과했고요. 이번에는 천도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살짝 꼬아진 듯 보이죠? 똑같이 이번에는 실을 내려서 기준선으로 되어 있는 그 실을 통과하고 다시 바늘을 넣었다 맞은편에서 빼주는 거예요. 이 동작을 계속 연결해서 하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띄지 않고 착착 붙여서 했는데요. 이제부터는 살짝 떨어지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도 한번 보시라고 좀 떨어뜨려서 술을 넣어보겠습니다. 나뭇잎 표현하실 때도 좀 나뭇잎 간격이 떨어진 아이들도 있고 꽉 채워서 하는 그런 수들도 있었거든요. 그 디자인에 따라 그것은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. 한번 모양 보시라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나뭇잎 하나가 다 놓아졌어요. 살짝 간격을 두고 했는데 그것도 또 이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술을 놓아보세요. 자, 이번에는 좀 딱 붙어서 통통한 나뭇잎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. 아까와 달리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바짝 붙여서 할 거거든요. 그랬을 때 느낌이 또 어떤지 우리 한번 놓으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뭇잎도 다 놓아가는데요. 모양은 첫 번째 놓았던 나뭇잎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. 굉장히 통통한 느낌이 나죠. 이렇게 프랑스 자수는 같은 스티치이지만 놓는 방법에 따라서 또는 실의 굵기와 실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시고 시도도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다양한 경험 많이 하셔서
정말 프랑스 자수를 재미있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